뜨거운 여름을 다와 같이 더 뜨겁게 달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우수상은 장샘별입니다. 네, 최대한 역할 맡은 지창입니다. 3반 정주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주 씨. 연주 씨. 실은 너 보고 싶어서 온 거 맞아. 아싸, 진짜? 오늘부터 우리 일해. 일 똑바로 하나 보고 싶어서. 손님 친절한 거 보고 싶어서. 페이스업 잘하나 보고 싶어서. 파라솔 정리 제대로 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최대환이라는 캐릭터는요, 편의점 점장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고요. 되게 올곧은 청년이고요. 약간 우유부단하면서도 굉장히 귀여운, 네, 정말 정직한, 네, 바른 청년인 캐릭터입니다. 점장님, 저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죠? 아니, 내일 면접이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통보를. 내일 면접 좀 하던데. 내가 부를 텐데, 어떡하지? 나 보고 싶어서 뛰어온 거이? 맞네, 나 보고 싶어서 왔네. 으그, 점장님 금사빠였어. 뭐야? 잔치까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샛별이는요, 의리가 있는 친구고요. 얼핏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본연의 사랑스러움으로 사람들을 다 녹이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이고요.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올랐고요. 왜 캐스팅했느냐? 대현이와 샛별이니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편의점 샛별이라고 해서 편의점의 알바생 샛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24시간 불빛이 켜져 있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샛별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편의점 샛별이라는 제목인 것 같고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촬영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6월에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드라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6월에 저희가 방영을 합니다. 엄청 엄청 더워질 시기인데 집에서 이제 시원하게 편의점 샛별이 보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